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개장 전에 상당히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무디스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무려 4개 단위나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증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섣부른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남아있는 게 1700선과 500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저항선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한 74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영향력이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장 후반부까지 눈을 떼지 말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이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황센터로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덩크본드 수준으로 강등하면서 앞서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대발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내 증시는 꿋꿋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9포인트 오르면서 169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약 오전장에서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주다가 11시 구간 지나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꿔서요. 1690선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현재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94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340억 원 정도, 외국인이 7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은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2포인트 오르면서 49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박스권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494포인트, 495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보합 움직임 494.82포인트에서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29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소폭 3억 원 정도 매수세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3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한 정부의 선물한 규제 발표 이후에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든 상황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24원 정도 급락했었죠. 오늘은 주가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3원 오르면서 1222원, 25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도주들, IT 자동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들이 좀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기아차가 2.3% 오르고 있고요. 한라공조가 2.5% 오르면서 자동차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창구에서,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랐었고요.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요. 저평가 매력에다가 국내 경제 성장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은 어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이 1%, 우리투자증권이 2% 오르고 있고요. 차트상의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에서 1%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증권주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원전주들은 상승하다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터키 정부가 원전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마니아 원전 수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은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차트상에는 그나마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현대건설 1%, 대림차는 1% 등 그리고 신태기 3.9%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주들 상승폭은 반납하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비철 금속주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광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2구 산업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오늘 비철 금속주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대강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사업 의지 표명과 함께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이틀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특수건설 역시 11% 큰 폭으로 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지수 상승 움직임 속에 기존의 주도주들, IT 자동차주들의 상승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61선을 우리가 돌파를 했고 코스피 17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새벽에 끝난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다소 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방향성도 어떤 흐름을 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리스에 대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다시 한번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좀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일은 외국인의 연이은 매수와 또 오늘도 차익과 비차익을 중심으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됨으로써 수급 안정이 전반적 어떤 시장의 상승을 강보합권으로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요 업종별로는 그동안 소외 업종의 순환적으로 상승을 보여왔지만 오늘은 IT,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중형주급의 어떤 압축된 장세가 나타난 점도 주요 특징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